자, 전기사 21년도 2회차 자, 실기 문제입니다. 예,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수전 설비 문제네요. 예, 처음부터. 자, 229입니까? 3, 4선 J229으로 수전하면요. 자, 수전 설비입니다. 단순 연산도죠. 그죠? 예. 자, LBS입니까? 자, 부하 계획이죠. 예, 우선요. 보초, 자, 피래기 있죠, 피래기. 저는 퓨즈, 그 MF, 그 다음 지구 차단기죠? 지구 차단기. 또 여기 보니까요, 예, 자, 변압기가 한 대, 두대 있어요. TR1번과 2번입니다. 요때 1번은 전등이 전열용이고, 예, 변압 2번은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죠. 맞습니다. 요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다. 예. 그 여기에, 자, 요 비상도요, 요 비상 동력이니까, 저 ADS죠. 요 비상 발전기. 비상용 예의발전기, 예의발전기 해가지고요. 요게요, 예. 환슬로. 그 만약에 사고 나면은 저이 공포하는 거죠. 그지? 요것이 바로 ATS죠. 요 ATS. 바로 자동 절환 계폐기죠. 한전선로가, 한전선로가요. 항전선로가 고장 나면은, 그지? 고장 나면은 요, 예. 이쪽에 돼가지고 이쪽 비상발전기로서 예. 이 동력에다가 전원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죠? ATS, 그죠? ATS 묻는 것도 있죠? 바로 자동 절환, 그죠? 자동 절환 계피죠. 예, 자동 절환 계피다, 그죠? 예. Automatic Transfer Switch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지금 요거, 별 1번과 별 2번, 요? 1번은 전등이 전용이고, 요 2번은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 두 가지 다 갖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1번. 자, 이 설비에서요. LA 알죠? LA 피해기. 물었나? 항을 명칭을 적어라. 길 역할에 적어라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요 피해기죠? 요 피해기. 그죠? 피해기. 자, 요. 명칭 피해기고. 그지? 자, 문제가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피해기. 그래서. 물론 간단했습니다만은 알죠? 우리가. 서지요? 이상이라 서지가 내세웠을 때 그지 예 뭡니까 이 서지를 서 이상이요 이상이라 내서지 방제 방전 방제해서 자 상승 억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그 뒤에 뭡니까 만약에요 방이 끝나죠 이상이라고 붙이면은 그죠 또 원래 상태 원래 정상 원래 처음 상태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요 그 기능의 역할이다 기능과 역할을 하나요 물론, 이거 다 적으면 좀 좋은데,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상 침투했을 때, 그죠? 그것을 방전시켜서, 예, 전화 상승 억제한다, 그죠? 뭐, 좀다 적어줬고. 그게 뭡니까? 있어 없어지죠? 억제된, 이상이 없어지면은, 그죠? 평상시, 원래 평상시, 평상상 때요, 원래의 송상태로 되도록 하게 한다, 맞죠? 뭐 이런 취지로, 예, 그 답안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뭡니까? 피래기예요. 알죠? 여성은 조금 알죠? 두 가지죠. 1차 전력공학 배웠죠? 예. 그총네 가지죠? 예, 뭐다 자체할 수 있는데 총네 가지죠. 뭐, 첫째, 상용주파, 방전 계절압은 높아진다. 맞죠? 또 충격 방전, 충격 방지 계절압은 또 낮아야 되죠? 그것도 뭡니까? 또 알죠? 제한절압이 낮아야 된다. 송류 찬능이 요, 약하다는 거, 그네 가지죠. 예. 우리 1차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얻을 때는, 이거 네 가지 다 적어요. 요두 가지만 불러놨는데, 보통은 네 가지 적어라. 나오죠? 예. 그러면 요거 말고도, 요, 제한전압하고 송류 차단칸은요, 그두 가지가 더 추가되면 됩니다. 예. 이거는 1차 때만 했기 때문에 다 알죠. 다 아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요, 1번 문제는, 필기요. 예, 필기 대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요, 저기가요, 요 길의 역할. 요것에 약간, 해야 되겠죠.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대로죠. 이대로 다 모니오죠. 예. 한 중요한 거죠. 공단 답안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피력이에요. 피력이요. 길의 역할이면은, 이 말이죠. 이 말이 있을 때, 그죠? 예, 이 말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그게 끝나면은, 그지?
예, 원래 상태 돌아간다 하는 거요. 뭐 요런 정도로 두 가지로 회전됩니다. 그래서 뭐 기능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다반사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두 번째는 단순 결손대의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입니다. 근데 1번 3번 구하라 해놨어요. 자, 요 주어졌고 요겠죠? 여기서 빈칸 요 1번이면 3번 해라 했어요. 근데 이거 그래야지 말 어차피 그죠? 이건 나중에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나 변의 용량 관람이요. 자, 이전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 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쉽죠. 그 있는데 요도로 이렇게 아요 정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예, 처음에 전음이 전열 이거 아닙니까? 그지? 예. 350, 350 맞죠? 350이다. 맞죠? 예. 회로면 회로 맞습니까? 이거 회로 요 100%죠? 위자 회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설비 용량 이거. 이거 회로죠? 회로죠? 일단 80은 또 0으로 0이죠. 그다음 요 선율 요거는 나머지 변환 용량할 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죠? 표는 설비 용량과 효율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350에다 뭡니까? 자, 우선은 요 빈값 찾아볼까요? 전등 전 350. 요거죠? 예, 350 요겁니다. 350. 그 다음 일반 동력은 635 맞죠? 예. 그 다음 비상 동력. 자, 비상 동력은 요거요. 1번. 2번, 3번 있어요. 요 저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7점을 켰다 두 대죠. 예, 그 요거네요. 그 여기는 빈칸이 7.5 켜라 두 대죠. 곱하기입니다. 그지? 예. 아, 요 켜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요 7.5 하면 되겠네. 요거 7.5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것이 한 대니까요. 2번은 쉽게 한 대니까 필요 없고. 또 3번은 3번도 15 켜라 되네. 또 여기 두께도 15, 요 15요. 요또 15도가 되겠네. 그지? 예. 또 비상 조명 8 맞죠? 예. 8째니까 8자, 8자 따 맞잖아요. 결합도. 8천화 때니까 8, 결합 아닙니까? 맞죠? 예. 또 효율 뭐 효율? 저 효율은 요, 요 아니면 효율, 요 아니면 효율. 그러면 저 100%, 요 100%죠? 전율은 100%, 요 100입니다. 100. 그죠? 그 일반 동력은 85, 요 85죠. 85. 그 다음 뭡니까? 저 1번은 예, 이거죠? 예. 85%, 요 85. 그다음 요 85. 2085원에 다 85원, 85. 세다 85죠. 비상점 뭡니까? 비상점은, 예, 요 100%는 100%, 100%네. 그죠? 요거, 처음에 거 100이고, 그지? 요 끝에 비상점도 100이고, 중간에 80, 85. 85. 하나, 둘, 네 개,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역률, 이거 아니면 역률, 뭡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자, 80%, 전등진 80%죠? 80%, 80% 맞죠? 80.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이 얼마? 일반 동력 얼마입니까? 예, 90이네. 90%, 맞죠? 그 유전도 1번이면 3번. 자, 요. 자, 요 하나밖에 없네요. 요 전체가, 요 하나밖에 없죠? 예, 전 90, 90. 90, 90, 90, 90, 90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 요 비상 조명. 또 그래 맞죠? 비상 조명. 비상 조명까지. 그죠? 이거 전부 다. 뭐냐? 요건 요거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효율이고. 역률은 요거밖에 없죠. 역률이죠. 이 전체가. 전체 요거밖에 없죠. 역률은 이거 전체가 전부 다 90대 이 말이죠. 이거 뭡니까? 이쪽 효율이 효율. 그죠? 저, 야, 표를 잘 보시고,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1번, 1번은 또 1번. 여기는요. 어떻게? 그냥 요거는 환산을요. 예. 문제가 계산해 줍니다. 아, 여기 있네. 그지? 어떻게? 350 맞죠? 350. 350kW에다가요. 예, 뭡니까? 예. 350kW를 요 효율이죠? 뒤에 나눠주죠. 요 놈을 요거 나눠주면 됩니다. 그지? 350을 예, 효율 100% 하고 영열 80 나눠준 거죠. 그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계산 한 값이 지금 현재 407.5 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437.5입니까? 7.5에 바로 킬로볼트 한다겠죠? 그죠? 영유난주요. 자, 요렇게 해놨던데, 영유난주 있기 때문에 단위 킬로볼트 한다죠. 맞죠? 자, 그 두 번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요? 아, 이거죠. 두 번째 가는 뭡니까? 그 635, 맞죠? 635, 기란트를 뭡니까? 딱 여기 얼마죠? 예, 여기 85, 그죠? 85. 0.85. 0.85하고 0.5 이거죠? 그러 나눠준 거죠. 그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2번이지, 2번. 그다음에 2번은, 요? 7 두 개네. 7.5 기란트 두 대, 그지? 그죠? 그것을 무엇으로? 예, 85, 90이네. 이거 똑같네. 85%하고 90%라고 이거겠죠. 자,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자, 자, 2번 조 뒤에 있어요. 이거 좀 맞죠? 75 기란트 두 대, 어? 예, 그래도 효율과 역률 맞잖아. 그지? 이거 아닙니까? 계산지가 19.6이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지금 요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계산식 있는 거니까. 2번은 1번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빠진 것은, 그죠? 예, 요 두 번째 건 없죠? 했습니다. 그죠? 그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지? 그 어차피, 그죠?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 별의 용량과 하려면은요, 예, 이거 전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빈칸. 근데 문제 묻기는 요거 1번, 2번, 요 세 가지 물어놨는데요. 나중에 별의 용량 구하려면 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산 다 돼야 됩니다. 그지? 예. 그래서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요게, 2번 3, 4, 여기는. 2번, 요거죠. 11kW 한 대입니까? 한 대,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11kW를 무엇으로? 그죠? 85하고 90하고. 이제 똑같네요. 그죠? 예. 요 계산 값 들어가야죠. 그지? 그 3은 뭡니까? 자, 15kW를 역시 80, 이거죠? 예. 3은, 자, 3은 요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 이거잖아. 맞죠? 15kW 한 대. 85, 90 맞잖아. 그지? 요거 18, 19.6이죠. 그 지금 요 1번하고 2번, 3번은 지금 풀이는데, 빙그릇 빈칸. 지금 요게요. 예. 지금 요거 두 번째 칸하고, 요 내부세가 없죠? 예. 없는 부분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요 밑에 비상조명 있죠? 8kW가 100, 190이죠. 그러면, 예, 요 밑에 있고, 여기는 8kW를, 뭐, 100% 1하고 0 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예. 이거를, 자, 나중에, 저 이거 다 계산 값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문제는, 요, 비교, 요, 1, 2, 요 세 가지 문화죠. 요 세 가지 문화지만은 사실은 이 전 빈칸 다 들어가야죠. 빈칸 다 계산돼야 됩니다. 그, 요 표도 따로 보내죠. 그냥, 그요, 요 표에 있는 요 표의 수치. 이 표의 수치를 저 이 빈칸 치우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아, 요 잘 보시고 구분해가, 그죠? 요렇게. 요 하나, 그요, 따로 보내면 됩니다. 뭐, 저, 복잡해서 그렇지 쉽죠? 그냥 표 있는 거를, 그, 그거대로 다 따라오면 되니까, 숫자를. 그, 예. 이거 연습해봐야 됩니다. 아니, 본부는, 어, 이게 복잡해서, 그죠? 아, 요거, 요? 아주 잘 보시고, 요? 예. 또, 비슷한 동영역은 또 네 가지입니다. 그지? 예. 요 설명이 왔습니까? 전용은 요것이고. 또 일반 동은 요것이고, 요 비슷한 동력은요, 이, 저 이 전제 이거죠, 이거. 또 변종은 또 하나, 둘, 셋 해놨죠. 그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그래서, 예, 요 다음번에 1, 3 됐습니다. 빈칸 1번, 2번, 3은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그죠? 그 다음은, 단순 결손도와 이항의 아껴요. 버직 개표를 보고, TR2번이죠? 용량을 몇 킬로인지 사라. 이거죠? 아, 2번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죠?
예. 일반 동력과 비동력 요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동력의 수명량은요, 예. 아까 635, 예. 그 다음에 효율과 영률, 아까요, 83.0kg 나왔습니다. 자, 비상 동력은요, 예. 아까 총네 가지죠. 유도 1번, 2번, 3번. 그 다음 비상 조명까지. 그게 아껴 쓰는 거 아닙니까? 요거요, 예. 1번에 7.5kW 2대, 11kW 1대, 맞죠? 요거 15kW 1대, 비상 조명은 8kW 2요. 아까 8,000, 맞죠? 요건 앞에 뭡니까? 근데 요것은 효율, 영률이죠? 효율, 영률. 요 아까 똑같잖아. 그죠? 예. 요거 계산하니까 19.6이 나오고, 요거 나오는데, 그죠? 뭐 이것도 답안지에다가 이거 적어줘야 되죠, 그지? 이거 계산 안 하고는 이 숫자 안 나오니까, 그지? 답안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뭡니까? 비상 동력에, 그죠? 예, 아, 요거요. 일단 일반 동력 빼놓고, 그죠? 비상 동력. 비상 동력입니다. 요네 가지. 초수 병량. 요 19.61. 40, 54.38 요거요. 합했죠. 합했는 것이 64구입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자, 변화 2번은, 아까 말했죠. 요 변화 2번 변화기 요것은, 일반 동력, 하고 비슷한 동력, 요두 개죠. 이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력은 요것이고, 맞죠? 830.07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요 비상 동력은 합했는 것이 아까, 요거죠. 64구입니다. 예, 4구입니다. 그런데, 요죠? 요 뭡니까? 요 수익률이요. 수익률. 그 수익률 어디 있습니까? 수익률은 아까 앞에 있었습니다. 자, 수익률은 아까요. 예. 어여 있죠? 예, 요겁니다. 요거. 요? 일반 동력은 45%고, 비상 동력은 바로 100%거든요. 요 수익률은 별의 용량, 그, 요 수익률 별의 용량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지? 예. 그래서 이거죠. 그죠? 일반 동력 요 계산값은 830.07인데, 그죠? 그것도 수익률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깜빡합니다. 그 뭡니까? 요, 이제 그 다음 비상용, 요 비상용 있죠? 요거 합했는 거. 요 비상용 합했는 거. 요거요. 요 합했는 거 요거 아닙니까? 그죠? 비상 동력은 아까 수익 100%였죠? 예. 아까 수익 100%. 아닙니까? 100%. 비상 동력 수익 100%거든요? 이거 100%거든요? 100%, 100%. 일반 동력 45%고, 이거죠. 이런 문제를 처음 달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지만은, 예, 제 설명 좀 들으시고, 아, 이렇게요. 그 표만 잘 따라가면 되거든요. 요표 분석만 잘, 요 빈칸만 잘 채워주면 됩니다. 처음이 힘들지만은, 어차피 한두 번더 연습하세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앞에 용량은 아까, 일반 동력과 수익률, 비상 동력 수익률이죠. 이거 뭡니까? 이게 부동률 쪽? 이게 부동률이었습니다. 이거 나오죠. 일반 동력분하고 부동률은 이거죠? 유사. 부동률 알죠? 예. 그 다음에 또 15%요, 유를 주거든요. 마진. 그래서 1대 10%요. 10%를 주는 거죠. 요, 예. 그, 합의 준대 말이죠. 15%를 1 플러스 15% 아닙니까? 그니? 예. 뭐 여유죠. 하여 문제 조건을, 이 조건들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부동률과, 여유율, 그죠? 그 계산치가 산 85.74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거요. 예, 자, 문제 또 표현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쭉 따라. 380, 385니까 그러면 4배요. 4배 그래요. 4배 해야 됩니다. 맞죠? 항상 표준기요. 항상 변압기는 표준기에서 답을 찾아줘요. 그 맞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한 거지만 문제 쉽거든요. 그 집에서 한두 번 더 해보시면은,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지? 표도 따로 되니까, 뭐, 특별한 학술이, 뭡니까? 학술이 어떻게 더 추가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표 있는 대로, 표 있는 대로, 그죠? 그건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지? 그죠? 요 표, 그죠? 예. 요표 있잖아요. 요 표를, 그죠? 요 표를 잘 분석해야죠.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설비 용량. 그죠? 예. 요거. 그 다음 효율이죠. 효율. 효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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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 영률이죠. 영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률 요거는 아까 뭡니까? 마지막 변액이, 변액 용량 갈 때. 변액 용량 결정할 때 쓰는 거죠. 그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제가요, 요 세 개만 물었지만은 여러분 집에서는요 이거 빈칸 다 쳐보세요. 어차피 이거 다 해야죠. 왜? 그 변액 용량 하려면요, 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요 빈칸 쳐놓은 건 뭡니까? 아까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지? 이거죠? 그지?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요 좀 복잡한 것지만은 해보면 뭐 한두 번 해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자, 그 아까 그 결손대에서요 2번 변압기에 예, 접수선의 굵기를 구하라 하면요. 예. 이거는 예, 접수선의 뭐 보도체 굵기는 어디요? 저 설비규정. 그 설비규정 보시면은, 그 설비규정 142조에 나옵니다. 요거죠. 이게 최근에 자꾸, 이게 자꾸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야죠. 보도체 굵기 S는 뭡니까? K, 루트 하는 거요. 하여튼, 다음 S는 뭡니까? 예, 개수 K분의 루트 I 자성. I 자성 코에피시엔트 요거죠. 예. 요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요점이죠. 이게 자꾸 시험 나오죠. 아직 1차 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에서요, 벌써 이 문제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그이? 아마 2019년부터인가. 그이? 예. 이 문제가 벌써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내선 규정에, 내선 규정이 있는 건데, 그이? 그 설비 규정, 이 설비 규정은 2022년 1월부죠. 2022년 1월 1일부로, 예, 설비 규정이 이제 역대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접수선의 굵기는, 그죠? 굵기는 이식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우선은, 지금 문제가 TR2번이죠? 아까 TR2번. 어느 겁니까? 이거죠? 예, 변형 2번 아닙니까? 예? 바로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아닙니까? 예? 예. 이거죠? 이거죠? 예. TR2번의 용이 지금, 요, 계산은 385,7인데, 400kg, 400kg, 변액 400kg죠, 400kg. 이 변액 용량, 이 변액 용은 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 변액 2번에 2차적, 맞죠? 2차적 중세, 그 굵기니까. 변액 용량이 이렇게 400kg, 400kg입니다. 400kg. 이거 10의 3제이죠. 3상, 저 480이죠. 전압 480. 이죠? 이 전압. 뭐가 아닙니까? 380. 이 380이죠. 맞습니다. 지금 요 변압기거든요. 요? 1차하고 2차. 그래서, 예. 계산하니까 607.74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뭡니까? 예, 저 문제 보면은, 그죠? 이상 고장줄리는, 변액기 2차 전기줄리 20배라고 한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20배 해줘요, 20배. 그지?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154.8 나오거든요.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값을 요시에 대입하는 거죠. 자, 어디입니까? 요시에 대입합니다. K는 뭡니까? K 주지입니다. 문제에서 개수가요. 요 K는 143입니다. 요걸 요겁니다. 도 저렴물이라든가 예, 재질, 온도에 따라서 지금요. 예, 계속 K, K. 요 K는 K. 요 K입니다. K 요거죠? 143 나오죠. 그래서 요시에다 K에다 대입합니다. 103. 그다음에 I는 뭡니까? 아까요. 아까 이제 정격 아, 개선된 게 있죠. 애들 아, 20배 했는 거죠. 요 요거 요것이 배웠죠. 예. 요 자성에다가 요 T가 뭡니까? 요 고전 시간이죠. 어디 갔노? 시간은 예 아, 여기 있네. 찾은 시간이 여기 집중이요. 예, 바 찾은 시간입니다. 여기 집고 들어간 거죠. 이거요. 그렇게 하여튼 요 참고자료 보시고 예. K는 바로 개수고 온달의 개수고 I는 바로 고정이요 바로 고장줄이고 그죠? 그 다음 시간 T는 바로 그죠? 예, 동작시간입니다. 요거 이제 규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요거 먼저 알고 들어가죠? 요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제 안 주어집니다. 이식 문제 안 주어집니다. 일단 암기해야 됩니다. 이걸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것을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거죠? 문제가 여기입니다. 예, 접지선에 이제 굵기죠? 예, 굵기 쓰냐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요것을 해서 요? 뭡니까? 요것을요? 저 문제 있는 게 있었습니까? 문제 있는 거죠? 요거 뭐 20배 그 다음에 143 여기면 요 세 가지죠. 예.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수치가 요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그래서 자 요식에다 대입하니까 계산가 26.88 나오죠. 예, 88이니까 뭡니까? 26.88 요 표현 굵기 26.88이니까 이거는 35요 그죠? 예, 25 넘었죠. 그래서 35 스퀘어 로사냐 맞죠? 이렇게 그 답안지에 이 문제 답안지에도요. 예, 일단 요 다 적어주면 이거 예. 물론 뭐 이 말은 이 문제, 이 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수식만 적으면 됩니다. 이거 한 문제요. 이런 거는 한 문제도 나올 수 있죠. 한 문제 4중 5점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문제 포함돼 나왔네. 문제 13번입니다. 승합금이 나왔죠. 정 1차 자료는 6,600이고 2차는 210입니다. 경 10kg고 단순하게죠. 승합기, 승합기. 저 승합기다. 저 부스다. 그죠? 보겠어요? 어, 보겠어요. 자, 이제 300에 저는 이거, 요거는 뭡니까? 승합되기 전 전압이죠? 답하라. 그 승합된 후의 전압, 승합 후 전압 물었고, 또요, 그 개수도 물었네요. 예. 1차 때 공부했는 거죠. 이거는 뭐 전력공학, 기기 과목에도 이런 문제 있죠. 그, 예, 전력 과목. 자, 승합된, 승합 후의 전압, 이 전압, 버튼은, 알죠, 이거? 승합되기 전에 버연의 갈로 가는 거, 알죠? 자, 승합되기 전에 전압은, 인력이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1 플러스, 이거죠? 이 뭡니까? 권수 얘기 아닙니까? 예. 저, 요 변화기는 1차가 이거 아닙니까? 1차 있죠, 이거죠? 그지? 예. 그, 요, 역수니까. 역수죠. 아, 역수겠다, 역수. 맞죠. 그래서 난 6,500, 저 4호 나옵니까? 일단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죠. 승합 후 전압, 어, 승합 전의 전압에다가요. 1 플러스 곧 역수 가는 거요. 요 변할게, 예, 곧 역수. 이거는 우리가 1차 전력공학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를 승승하게 결선도 그러라. 그죠? 예. 저 V를 세죠. V는 삼상 V입니다. 그러면은 V가 아닙니까? V. 그지? 예. 자, 이 단자를, 자, 요, 일단 한 가닥 빼고요. 예. 그 다음 요것을 잊고 요 한 가닥 빼죠.
뭡니까? 저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근데 요 단지 단자. 요 틈자 틈에는요. 그 단지 했는데 이거를요. 이어 가지고 요 접속 좀 만들면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예. 그 실전할 때 뭡니까? 단지 해 가지고요. 옆에 옆에든 그죠? 그죠? 예. 그 단자 빼죠. 단자. 두 개 이어 가지고 저 접속하면 안 됩니다. 접속 좀 만들면 안 돼요. 두 단 이어 가지고 그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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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무슨 요겁니까? 2차입니다. 2차는 일단요 고압축과 저압축 단자 일단은 여기다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요 이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닥 빼고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거는 저 여섯 배, 그 예, 여섯 배도 여 하지 말고, 저 이런 여섯, 이 해서 여섯 배 이렇게 빼죠. 요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죠. 예. 뭐 아니 요 직감 좀 좋겠나 했던간에 그때 이런 그림이죠. 자, 이 글씨 있겠죠? 이승환 보호 전압 이거는 요시 한 개만 사주 놓죠? 예. 아, 요것만 한 개만 사주. 1차 때 했는 거지만은, 다시 검토합니다. 이 문제, 태양광 발전이 또 이상한 문제 나왔어. 뭐, 100기 다 냈는데요. 뭐, 이상한 문제, 예. 이제, 설비가 신설된 건데. 태양 발전입니다. 자, 모듈의 조건 담 것들 때, 최출력, 예. 최출력 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규정 찾아보니까, 규정. 예. 찾아보니 이겁니다. 이겁니다. 정확히. 자, 태양은요, 자, 솔라죠? 그죠? 솔라 배터리죠. 모듈의 효율, 요겁니다. 이타는, 그죠? 예, 그 최출력에 따라 나누요. 면적과, 이거는 뭡니까? 일사강도, S입니다. 선이 선. 일사강도. 일사강도 천입니다, 천. 일사강도가요, 예, 요는 1000W 퍼제곱미터거든요. 이거를 천,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냥 다 백지 단위, 백지를 냈는데, 일단은, 자, 이제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요, 반복된 생각하시고, 요식부터, 요 암기합니다. 암기합니다. 그죠? 요 암기합니다. 요, 최출이죠? 예, 출력, 요 면적이고, 요것도 방사, 예, 방출조도, 일사강도입니다. 선. 저 태양, 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요. 저 문제 묻는 거는 요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 곱해줘야죠, 그지? 효율하고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최출력 묻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출력 요거죠. 예. 그죠? 왜 됩니까? 그러면은, 저 최출력은요, 어디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요 효율과 면적과, 예, 일사강도 다 곱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됩니까? 자, 효율이, 예? 자, 효율을 하니까, 예? 자, 효율 뭡니까? 자, 효율은 그죠? 자, 요 15%. 자, 15%라면 15%. 요 15%니까, 이거 연결이죠? 아, 요,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 예? 예.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A 있죠? A 면적 있죠, 면적. 자, 모듈 한 개 크기가 뭐 1.2하고 0.5죠. 1200과 500이 밀리니까 1.2, 5입니까? 1.5.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저 모듈 개수가 직렬 개수고요. 예. 직렬 구성수와 배우수. 예. 오케이. 종결기 다섯 개. 이거죠, 이거.
그요 면적이죠. 면적. 요 면적을요. 한개 면적에다가 요 요거 개수를 바꿔 줘야죠. 그죠? 이겁니다. 요거 그다음 뭡니까? 아까 방석에서 이거는 기억해 줘. 그 방석이죠. 문제 안 줄더라고요. 이거 천은 암기해야 됩니다. 자, 천은 지정값이거든요. 지금 문제 없습니다. 아까 뒤에 나왔었죠? 예. 그 태양광 보니까, 예, 이건 일사강도. 일사강도가, 천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배치 다 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면서, 일단은요, 아, 요것도 암기하시고, 암기하시고, 암기해서 요 문제죠. 제출력 묻는 거죠. 요 효율, 면적과 일사강도, 일사강도, 맞죠? 일사강도입니다. 자, 따라서, 자, 문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 문제는 지금 최대 출력을 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식 꼭 적을 필요 없겠죠. 효율, 맞죠? 효율. 15%가 들어가고. 그 다음 뭡니까? 저 면적 있죠? 면적. 요거, 면적. 요거. 요거, 한장 하고요.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S 기억해야 됩니다. S는 요 천을 기억해야 돼요. 요 천, 요거 별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런 시험은 처음 보셨을 텐데, 제가 태양광이라는요, 그 기사책을 찾아보니까, 있어서 일단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테 없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태양광 발전, 태양광이라 찾아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해서. 연습이란 거는요, 요거 하나 암기하시고, 일사강도 암기하시고,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